안녕하세요. 우영아TV 우영원장입니다. 이번 주는 금요일은 골절 관련된 치료에 대한 증례를 준비했고요. 이번 주 월요일은 또 비타민 D와 칼슘에 대한 그런 문화를 살펴봤고, 이번에는 골다공증의 치료에 대한 전반적인 최신지견 문화를 좀 가져봤습니다. 저 외국에서 나왔고, 골다공증 압박골절, 척추골절의 치료에 대한 연구 논문입니다. 심대문 교수님이 공동 저자로 계시고요. 골다공증 관련 척추 압박 골절이 70세는 25%, 80세 이상 여성은 50%. 상당히 많죠. 남자 환자 같은 경우는 70세 이상이 한10% 정도. 그것도 골다공증이 있는 거고, 골절이 있는 경우는 거기에서 좀더 작아지는데, 제가 골절이 발생하면은 통증으로 인해서 육체적인 활동과 정신적 장애, 그리고 소화기 장애, 폐기능 장애 등뭐 헬스케어 이슈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게 되죠. 그래서 골절이 안 생겼으면 하는 바람인데, 만약에 발생한다면 보통 6에서 8주 정도는 좀 지나면은 급성 통증이 사라지고 대부분 증상이 없이 지내십니다. 이때 쓸수 있는 게 약물 보조기 운동 물리치료인데요. 일단은 칼슘과 비타민 D 섭취는 골 감소증, 골 그러니까 마이너스 2.5보다 좀 좋은 환자분들에게는 예방적으로 드시는 게좀 좋고, 이 치료 약제로는 뭐 골흡수 억제제와 골 형성 촉진제가 있는데, 골흡수 억제제는 비스포스포네이트가 가장 흔하게 사용되죠. 우리나라도 한80% 정도는 아직까지 초기 사용되고 있다는데, 이게 척추 대퇴골 골밀도를 10% 정도 증가시키고, 미처 골절을 이제 50% 예방한다는 그런 결과를 보고하였죠. 하지만 장기간 투여하면은 이제 골 형성, 재형성 억제로 인해서 턱뼈랑 대퇴골의 골절 등이 발생할 수 있어서 유념을 해야 되고, 치과에서 조금 더 예민하게 반응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저도 이런 거에 대해서 웬만하면 좀 피하고, 자 이제 부갑성성 호르몬이라든지 새로 생겼는데 그 프롤리아, 데노스마브, 랑클에 대한 단일글루 항체로 개발된 프롤리아를 투여하고, 골절 감도를 감소시켰다. 최근엔 이베니티 사용이 좀 증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통증 조절을 위해서는 선택적 COX-2 이니비터, 세레브렉스로 이제 대표되죠. 이게 사용하면 합병증을 줄일 수 있고, 항우울제, 항경련, 알파2 기량제 등을 사용할 수 있고요. 보조기는 TLS, 흉외천추 보조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6에서 8주 정도 권장하고, 저는 3개월 착용하는데, 어쨌건 골절이 생긴다면 확실하게 예방을 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운동으로는 수영 정도 이제 근력 강화에 이제 도움이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시술은 경피적 추체 성형술, 풍선 성형술인데, 저는 풍선 성형술은 가급적이면 안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압박된 골절을 펴주는 그런 이론상으로 아주 좋은데, 그 가지고 있는 노말본, 이제 원래는 자기 뼈도 다 이제 빠그러뜨리면서 안에 시멘트를 100% 넣어주는 거기 때문에, 이 의가 자체가 갈수 있는 그런 본인이 가지고 있는 뼈에 대한 그런 기능도 모두 없애버리기 때문에, 저는 웬만하면은 통증 조절을 위해 목적으로는 추체 성형술만 시행하고 있고요. 이 통증 경감되는 장점에 비해서 이제 시멘트 누출, 인접 부위 골절 이런 것이 생길 수 있는데, 그래서 시멘트 누출 예방하기 위해서는 가급적 점도가 높은 상태 천천히 주입하고 양을 좀 조절하라라고 되어 있는데, 저는 이제 자가혈을 섞어서 쓰게 되면 그런 것들이 다 예방될 수 있어서 제가 작성한 논문대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주체 성형술을 시행한 거고요. 수술은 보존치료 실패, 분류압 골괴사, 그리고 신경 증상이 생길 경우 뭐 그때 시행하는데, 웬만하면 안 하는 게 좋죠. 그래서 대신 수술해야 될 경우는 이게 정답이 없거든. 나사가 빠질 수도 있고, 뭐 이럴 경우 큰 나사를 발급해야 되고, 시멘트 넣은 나사를 삽입하고 여러 레벨 해야 되고, 그래서 수술이 이렇게 커지는데, 저는 그 나사 스크류 빠지는 걸 조금 피하고자 내시경 감압을 먼저 퍼스트 트라이얼로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결론은 보존적 치료도 불구하고 지속적 통증을 호소하는 경우는 통증 경감이 조기 보행해서 추체 성형술이 필요하고, 가끔 후만 배냥까지 고려하면 풍선 성형술도 필요하고, 수술이 필요한 경우는 감압만 할지 유압을 할지는 선택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결론 짓고 있습니다.
이번 주는 계속 골다공증 얘기하고 있습니다. 골다공증 예방이 최우선입니다. 비타민 D와 칼슘은 골다공증 주사와 함께 적절하게 조합하는 것이 필요하고, 주체설 성형술을 시행할 때는 자가열을 섞는 스멘트를 사용하면 부작용을 좀 줄일 수 있습니다. 내시경 감압을 한다면은 고정술과 호박엽술을 연기하거나 피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영상은 골다공증에 대한 최신 소견과 치료 견해도 같이 말씀드렸습니다.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척추 압박골절과 골다공증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